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쑥입니다. 좀 쑥을 좀 많이 사서 쑥국도 끓여 먹고 쑥떡도 해 먹고 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남은 거를요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미 다 따듬어서 씻어 놓은 거라서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제 안 따듬은 거면은 좀 노란 잎은 좀 떼주시고요. 그리고 씻어서 이렇게 좀 그리고 살아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튀김할 때 너무 숨 죽었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파닥파닥한 걸로 튀겨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. 쑥을 먼저 준비해 주겠습니다. 튀김옷을 한번 반죽해 보겠습니다. 자, 밀가루가 종이컵 한 컵 조금 못되게 담겨져 있습니다. 9부 정도 여기다가 이거는 전분입니다. 감자 전분이고요. 옥수수 전분 가루도 괜찮습니다. 자, 감자 전분 가루로 마저 다 종이컵 한 컵을 채운 다음에요. 물은 이거 얼음물이거든요. 아, 밀가루는 그냥 중력분입니다. 튀김가루 있으면 그냥 튀김가루 하나만 간단하게 하긴 해도 되는데요.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물은 종이컵 한 컵 넣고요. 자, 이렇게 한 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더 넣겠습니다. 마소금을 조금 쓸 거거든요. 일반 소금, 고운 소금 다 괜찮습니다. 약간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그 라면 한 개 딱 끓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. 제가 튀김할 때는 기름을 최대한 조금 쓰려고 하거든요. 폐기름 많이 안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. 식용유는 여기 종이컵 한 3컵 정도 될 겁니다. 기름이 조금 달궈졌거든요. 쑥이 좀 크면은 한 개씩 이렇게 넣고 하고요. 쑥이 좀 작으면은 두 개, 세 개 이렇게 겹쳐서 하면 됩니다. 냄비가 작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 튀깁니다. 바삭하게 튀겨질 때까지는 뒤집지 않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밀가루가 그거 되니까 이게 이제 바삭해졌습니다. 그러면 뒤집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튀기면 쑥 한 100g만 해도 한 접시 나올 겁니다. 바삭하게 튀겨진 것만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요 키친 타월을 깔고 넣어보겠습니다. 불을 조금 이제 약하게 했습니다. 냄비는 작은데 불이 너무 센 것 같아서. 짠한 거는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잡고 하면 됩니다. 쑥 100g 튀겼는데 한 접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많이 나왔죠. 이렇게 하면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쑥튀김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딱 먹어보겠습니다. 향긋하고요. 너무 부드럽고 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손이 자꾸 가요. 술안주 같아요. 맥주안주. 그렇게 집어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.